세 번째 트렌디한 집밥을 찾아 한남동으로 이동. 다음에 우리가 갈 집은요, 세련된 인테리어에 SNS에서 진짜 제일 핫한 밥집이라고 하네요. 요즘 SNS에 후기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맛집으로 세련되고 깔끔한 차림새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와. 한식과 일식을 섞은 퓨전 가정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와. 인테리어도 굉장히 깔끔하다. 저 안에는 엄마가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좋네, 뭐 오픈 주방이고. 주방이 오픈이니까 되게 정갈하게 다 음식들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곳의 인기 메뉴인 돼지 등심 덮밥을 주문했습니다. 여기에 등심 몇 그램 이렇게 정직하게 다 써있어요. 120g에 샐러드 20g에 찹쌀 40%를 섞은 현미밥 170g 이렇게. 잠시 후 덮밥이 나왔는데요. 테리야키 소스를 뿌린 돼지 등심 덮밥 한 쌍입니다. 집은 좀 세련됐네요. 아주 정갈하네, 그죠? 돼지고기를 구워가지고 덮밥으로 만들고 구운 북엇국이 나왔고 배추김치랑 곤약에다가 이제 콩자반 샐러드 현대식으로 조금 우리들이 필요한 음식들이 다 고루고루 나온 것 같아요. 반찬들은 한식 같고 국도 한식 같은데 이제 덮밥식으로 나오는 게 조금 일식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먼저 반찬 맛을 봅니다. 반찬들이요, 하나하나 다 먹으면 맛있어요. 곤약에다가 오이채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같이 버무려서 무쳤는데 맛있겠어요. 물렁물렁한데 오이가 씹히는 아삭함도 같이 씹혀주고 다이어트로도 아주 좋아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메뉴예요. 메인 음식인 돼지 등심 덮밥의 재료를 살피는데요. 밥에 데리야끼 소스 같은 걸로 해가지고 양파 올리고 슬라이스에서 넣고 이게 담는 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돼지고기 맛 한번 볼까요? 과연 돼지고기 맛은 어떨지? 그런데 왜요? 좀 딱딱하고 푸석푸석하다 그래야 되나? 돼지고기 등심이 이 기름진 부분은 아니지만은 대신 살결이 굉장히 곱고 부드럽고 담백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좀 고기가 많이 질기고 퍽하고 기름기가 너무 없는. 얇은 고기를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볼륨감을 튀겨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퍽퍽하기 때문에. 근데 소스는 맛있어요. 소스는 돼지고기를 썼으니까 생강도 잘 썼고 간장으로 해가지고 달짝지근한 단맛이 좀 있고 일본 느낌이 나는 좀 일본의 맛을 잘 살린 소스였던 것 같아요. 고기와 밥을 함께 올려 신중히 덮밥 맛을 보는 검증단. 고기도 퍽퍽하고 이 현미에 이렇게 꾸둑꾸둑 씹히는 맛하고 따로 먹으면 좋겠다 싶은 맛이에요. 달짝지근하고 하기 때문에 자꾸 손은 또 가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퍽퍽한 고기 맛이 아쉬웠다는 평입니다.